센터 바깥이 시민들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입니다. 또 뿜어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수백 미터 바깥이 목이 매캐한 상황입니다. 불이 난 시각은 8시 50분인데요. 화재 발생이 4시간이 다 됐지만 진화는커녕 불은 더 점점 세지기만 했습니다. 겹겹이 쌓인 무거운 기화가 물을 머금어서 일찌감치 붕괴 우려가 제기됐고요. 그래서 1시간 반쯤 전부터는 2층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도 모두 대피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그 지붕을 해체하려는 작업을 시도를 했었는데요. 하지만 그 작업을 제대로 실시하기도 전에 이렇게 우리 국보 1호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. 네, 그 숭례문은 그 태조 4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로 그 서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.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2층에는 그 원래 숭례문을 지어졌던 당시에 있었던 문화재들이 그 다량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Mr. Chen, he identified him as a 59-year-old man who confessed to setting the fire on Namdaemun Gate. He said that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15분경 최 씨를 남대문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. 경찰은 최 씨가 문화재 방화 전과가 있는 데다 목격자들이 본 60대 남성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어제 강화도 화전면에서 붙잡아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10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 사가 숭례문의 2층 누각에 올라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1, 2층 건물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 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토지 보상 문제가 잘못돼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숭례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. 경찰은 최 씨의 자백과는 별도로 최 씨 집에서 압수한 사다리와 가방, 바지, 장갑, 신호 한 병 등이 이번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인지 여부를 감식 중입니다.